대한민국 정보의 중심지 생생정보통 3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침에는 정말 쌀쌀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햇살도 따뜻해지고 이제 겨울을 밀어내고 봄이 우리 곁으로 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교차가 또 커지게 되면 네.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네. 아, 정말 건강을 위해 정말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저 감격입니다. <정말. 웃음> 저기요, 건강관리에는 제철 맞은 음식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요즘 서해안에 쭈꾸미 귀엽죠. 제철이라고 해서 제철 맞은 쭈꾸미 만나러 생생정보통에 다녀왔습니다. 리얼 자연의 명작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자연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납니다. 전국 곳곳의 산지에서 즐기는 오감만족 버라이어티한 맛기행 리얼 자연의 명작. 오늘은 자연의 명작을 찾아 충청남도 보령으로 떠났는데요. 보령은 한 달에 네대 차례씩 바닷길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역 대부분이 바다에 접해 있어 이곳 주민들에게 바다는 중요한 삶의 보고이자 터전인데요. 아니, 아니, 우와. 보령이 자랑하는 자연의 명작을 찾아 지금 바로 갑니다. 야, 산물시장. 산물시장. 산물시장이요? 네. 산물시장에 써 있는데? 아, 실제로 잡아달라고 그랬다며. 그렇죠, 수산물시장 맞죠? 명작의 단서를 찾기 위해 들른 한 수산물시장. 보령 앞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각종 신선한 해산물들이 넘쳐났는데요. 제일 맛있는 생선이 어떤 거예요? 요즘에 갈치도 맛있고, 네. 고등어도 맛있고, 요즘에 젠댕이도 맛있고. 쭈꾸미, 가자미. 쭈꾸미, 가자미. 응. 이거는 뭐예요? 이거 개발. 네? 개발이요? 저 오늘 개발만 파는 거 처음 봤어요. 오늘 껍데기, 빈 껍데기 속에서 몸뚱어리도 살고 발만 밖에 나와서 푸는 거예요. 그게 맛있어요. 서해안에서 만나봐. 소라게는 이렇게 발만 떼 먹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죠. 지금 봄철에 가장 제철인 음식은?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는 바다의 벚꽃이라고 할 정도로 봄바다의 진미라는데요. 이렇게 커요? 산란을 앞둔 지금 쭈꾸미는 머리에 알을 가득 빼고 있어 더욱 맛이 좋다고 합니다. 요번 주 리얼 자연의 명작은 오로지 자연산지 뭐라고요? 쭈꾸미! 쭈꾸미! 얼핏 보면 낙지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쭈꾸미는 낙지보다 몸집이 더 작고 다리도 짧습니다. 하지만 타우린의 함량은 낙지보다 두 배나 더 많다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기는 낙지도 죽은 소도 뭐 벌떡 일어나기에 힘이 좋아진다는데 네. 쭈꾸미 역시도 낙지 거니까 벌떡. 아. 네, 이건 제가 보니까 남자한테 좋을 것 같은데. 쭈꾸미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바다로. 바다로. 배는 안 타죠? 배도 타고 가야 쭈꾸미를 잡죠. 이제 가시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쭈꾸미 샤부샤부 정말 무창포는 매년 봄마다 쭈꾸미 축제가 열릴 만큼 봄 쭈꾸미가 맛이 좋기로 유명한 마을. 오늘 우리와 함께 쭈꾸미를 잡으러 나갈 선장님. 안녕하세요. 가서 쭈꾸미 많이 잡읍시다. 오늘 많이 나올까요? 많이 잡을 테니까. 빨리 가시죠. 빨리 가자고. 결국 오늘도 배를 타는군요, 선경 씨. 제가 또 배를 하도 타가지고 이 정도 하면 뭐 장비 다 돼 있어요. 저 이걸 이러고. 아이고. 아이고 따뜻해라. 이런 거 잘 갔다. 이런 것도 동산이에요? 아이고. 리얼 자연의 명장 아닙니까? 리얼. 언제 어느 방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세. 여기 물에 빠져도 장갑만 뜬다는 그 장갑입니다, 이게. 이야, 이제는 바다의 조업 보수가 다 됐네. 근데 바다 상태가 썩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파도가 높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바람 불고 나서 그래서 이 파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며칠 만에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한 4일 만에 나가는 아싸, 아줌마야. 아이고, 말린다고 말려지긴 할까? 선장님이 사전에 표지에 둔 깃발이 보이면 그때부터 주꾸미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우선 주꾸미들이 들어갈 통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선장님, 무창포에선 주꾸미를 어떻게 잡나요? 이제 줄에다가 소라 껍질을 쫙 매달아 놨다. 아, 이렇게 빨래 걸듯이. 이제 거거에서 소라 껍질에 주꾸미가.